건축가인 동시에 디자이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신념을 특별히 갖고 있지 않고요. 만약에 신념이 있다고 하면 신념을 갖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무엇에 머무르지 않는 게 좋아요. 끊임없이 자유롭고요. 그리고 솔직하고요. 그리고 진지한 모습의 디자이너. 사실 일상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또 상이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아마 삶도 그런 걸걸요. 삶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뭐를 좋아하는지는 또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다의적이고 또 상의적인 것들이 막 유동치고 섞여 있는 게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 디자인이 삶을 이해한 거라고 하면 그런 삶을 유지하고 고양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무언가를 갖고 있기보다는요, 끊임없이 이질적인 것들과 접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타자를 내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삶을 사고 싶은가 하면 자유롭고 화려하고 쓸쓸한 삶을 살고 싶어요. 자유롭다는 건 다 이해가 될 거고요. 화려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쓸쓸하다는 것은요, 자신이 독립적으로 있는 자가 되는 것. 예, 예. 저는 제 작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삶도 그러기를 바라요. 한국의 선을 그 건축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었어요. 느끼게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택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무위처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데 움직이고요. 또 볼 거는 별 거 없는데 계속 볼 수 있게 하고요. 또 아무것도 의도하거나 노력하고 아름다우려고 하는 형식이 아닌데 반대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형식. 저는 그것이 한국 선의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건축을 하려고 했죠.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무위로서만 유위, 예, 그런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도사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냥 시멘트로만 마감되어 있는 사각형 박스에 불과해요. 이게 특별하게 아름답다거나 또 그렇지 않다 하는 것들이 안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문은, 이 건축은요, 이렇게 문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건축이에요. 이 문이 어떻게 닫히고 열리느냐, 또 혹은 시간에 따라서요, 끊임없이 다른 게 돼요. 다시 말해서 얘는, 얼른 보면, 평면도 보면 사각형에 불과하다, 문만 있고요, 특별한 장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이런 생각했는데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욕구조차도 없는 건축. 예, 예. 그게 저는 무위 정도라고 얘기 생각을 해줬어요. 한 칸 집인데요. 예. 이 집이에요. 그냥 사각형의 23평짜리 집이에요. 작은 집인데요. 이 집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위한 집을 제안하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만들고요. 또 화려하고요. 또 그런 쓸쓸한 집이 될 수 있는 집. 경제적이다 보니까 뭐 이 집은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내부를 보시도 그렇고요. 그림 하나 걸려 있지도 않고요. 종이는 전부 다 초배지예요. 한지도 아니에요. 초배지라는 건 뭐예요? 마감하려고 쓰는 그 배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가난한 재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집은요, 사실은 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중앙에 8개의 문만으로 있는데요. 그 문들이 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무한의 집이 되고요. 또 조금도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은 거예요. 조금 저런 것도 닮았기도 했죠. 끊임없이 다른 집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예. 이양 캠퍼스는 아까 마한에 설계한 건데요. 메인 건물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긴 일자의 벽 하나만 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한 줄만 쫙 흘러가고요. 내부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예부예요. 다시 말해서 예부와 내부가 경계가 불분명해요. 어디를 예부라고 할 수 없고 어디를 내부라고 할 수 없는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건물을 설계할 때 1핵의 건축을 생각했었어요. 가장 최소한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한 번 탁 건 거니까요. 그래서 그 가장 최소한이 제가 말하는 레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레스의 상태로요. 이미 모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레스 이제 모아하고 비슷해요. 모든 걸 다 담아내야 돼요. 첫 번째로 서울의 상징인 그 해치 있잖아요. 그거를 서울 상징위원회에 제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함께 만들었던 거예요. 제안했던 건데요. 그 서울의 상징이 지금 아마 해치가 되게 인기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는 굉장히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서울 해치를 만들 때 관여를 했었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해보려고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학교에 있는 명은 박물관이라고요. 며칠 전에 오픈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옥가 한옥으로 돼 있는데 그 속에는 박물관이 양옥 현대적인 박물관이 있고요. 또 카페가 있고요. 또 정원이 있어요. 작은 정원이에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전통의 현대화 얘기하는데요. 이 정원과 박물관과 카페는요. 현대를 전통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의 정신으로 이 시대에 맞는 모습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시대의 모습으로요. 옛날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통과 현대의 관계에 있어서요. 오히려 실현 가능한 형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오히려 전통의 힘을 느끼게 하는 것. 저는 제 디자인이 어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뭔가를 편리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삶의 기폭제가 되고 싶어요. 기폭제가 되고 싶다는 것은 삶을 더 강렬하게 음미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삶을 더 신선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특별히 해줄 말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 이것들이 사실은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들을 다 하나로 묶는 말이 있다고 하면 삶의 매 순간 자유롭고요. 그리고 자신한테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 그리고 그런 작품을 하는 것 이것이 요구되지 않을까 싶어요.